오늘 수사지휘부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지휘부가 전면 교체되기 전에 이른바 명품백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 최재형 목사가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. 수사에 잘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 이 사건의 본질은 디올백을 수수했느니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니 이게 본질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입권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.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글쎄 언뜻 보면 뭐 본인 스스로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긴 한데 다만 이현정 의원님 네. 잠입 형식의 취재 그러니까 몰카 취재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게 꽤 난감해진 거 아닌지 최재형 목사가 어떻게 판단하세요? 참 저분이 취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기자로서 제가 참 수치스럽고 모욕스럽습니다. 저렇게 취재하는 거 없습니다.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트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빠지도록 그렇게 유인을 해서 암정 취재다. 이것 자체를 지금 이제 본인은 국민의 알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. 물론 김건희 여사가 받고 그걸 돌리지 않은 행위 이거 자체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만은 예. 자 그걸 차치하더라도 지금 본인의 행위 자체는 김건희 여사와 어떤 인맥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이 친앙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연락을 해서 본인이 들고 가서 몰카로 취재하고 그런 행위가 지금 뭐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고 있는데요. 이게 알 권리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더군다나 본인이 일단 함정을 만들어놨고 본인이 함정에 빠지도록 만들어놓고 자 이런 것이 취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. 이거야말로 공작이고 조작이죠. 예. 이런 식으로 취재하는 언론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취재했다가 언론들, 기자들 다 퇴출되고 다 처벌받습니다. 언론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. 이거는 결국은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본인이 공작한 것을 결국 합리화하긴 주장이고 이것을 저렇게 참 큰 소리에 떠드는 저 모습을 보면서 참 기자로서는 굉장히 참 참담한 심정